그게 뭐예요? 이거 캐럿봄이잖아요. 모르세요? 모르는데 캐럿봄 그게 뭐죠? 아, 세계적인 케이팝 아이돌 세븐틴의 응원봉이라고요. 아, 여기에 좀 특식해서 갖고 오신 거구나. 아니, 선생님, 이번에 세븐틴이 HPV 예방 캠페인 엠버서더로 선정되었잖아요. 미래는 알 수 없지만 HPV는 예방을 통해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아, 오늘 그럼 HPV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선생님을 모시고 HPV 바이러스가 어떤 건지, 백신 접종이 어떤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좀 자세히 얘기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HPV 바이러스는 어떤 건가요? 예, HPV 바이러스는 사막이나 암 등을 유발하는 그 바이러스 그룹을 말합니다. 현재까지 한 200종 정도가 발견이 되어 있고, 이 중에 한 40종류가 그 질병에 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눠져 있는데, 16, 18번이 대표적인 그 고위험군은 자궁경부암이나 질암, 항문암, 성기암을 유발하고, 저위험군은 6번과 11번이 대표적인데, 생식기 항문 쪽에 사마귀를 유발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HPV 바이러스 감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던데 맞나요, 선생님? 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조사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환자는 2016년 그 5만 7천 명에서 2020년 6만 1천 명 정도로 약 8%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요 시기에 특이한 점은 20대에서 30대 여자 환자에서 22%, 그러니까 14,500명에서 17,800명 정도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 성기 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약 2만 명에서 2019년에는 한 6만 명 정도로 3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또 항문 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는 4만 명인데 2020년에는 6만 6천 명 정도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HPV 관련 질환이 최근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젊은 나이에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찍 이른 나이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아,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HPV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맞으면 암이 예방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90% 이상 그 암이 예방될 수가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약 70%에서 일생에 한 번은 HPV 감염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은 무증상이기 때문에 내가 걸린 줄 모르고 전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해가지고 처음에 들어올 때 여성에게만 접종을 한다는 그 인식이 강했는데요. 저위험군 HPV인 경우에 특히 그 남성에서 여성보다 더 많이 발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일상의 불편함을 덜고 뭐 안전한 파트너와의 성관계를 위해서는 예방 백신이 꼭 필요합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보통 남성은 이런 접종이 필요 없다는 인식이 많잖아요. 그러면 남성이 맞을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남성도 HPV 예방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걸까요? 네, HPV 바이러스에 남성이 노출되면 첫 번째로 성기암, 그리고 항문암, 그리고 구강암, 이런 암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또 정말 병원에서 흔히 보는 곤지름, 그 항문 성기 사마귀가 많이 발병이 되고 있습니다. HPV 백신은 이런 거에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우리 병원 그 대장항문외과에 항문 성기 사마귀로 오는 환자 중에 남자들이 많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젊은 남성분들이 항문에 뭐가 났다면서 저희 대장항문외과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진찰을 해보면 항문에 사마귀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진단받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에 항문 사마귀로 진료를 받았던 6만 1,000명 중에서 5만 명 정도가 남성이라고 할 정도로 남성에서 항문 사마귀 환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환자들에서 우리가 수술을 시행해서 사마귀를 다 제거한다 하더라도 재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렇게 재발을 반복하다가 항문암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문 사마귀에 대해서 늘 인식하시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미 HPV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어도 개인의 면역 차에 따라서 증상이 없거나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잠복 바이러스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므로 잘 유의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감염이 되었거나 아니면 재발이 되었더라도 다른 타입의 추가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은 꼭 필요합니다. 아, 맞아요. 그리고 HPV 백신 예방 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이미 감염이 되었다면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HPV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미 감염이 되었다면 접촉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공중 목욕탕이나 이런 시설을 이용하면서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감염이 되었다면 그런 시설은 조금 피하는 게 좋겠고요. 가족 간에서도 서로 공유하는 물품들 있잖아요. 예. 뭐 수건이나 비누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완치될 때까지는 가족들 간에는 그런 물건들은 같이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접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그 HPV 예방 백신은 언제 몇 살에 맞는 게 좋은가요? 사실 제 나이에 맞아도 괜찮을까요, 선생님? 네, 괜찮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은 남성의 경우에는 만 9세에서 26세, 여성의 경우에는 만 9세에서 45세까지 권장을 합니다. 성경험이 없고 연령이 낮을수록 항체 형성 효과가 좋습니다. 성경험이 있다고 해서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70%에서 80% 정도로 성경험이 없는 거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다른 타입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으므로 백신을 꼭 맞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성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감염되지 않은 HPV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백신 접종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근데 그렇다면 세 번 다 접종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예, 간혹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1차 접종만 하고 완료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1차 접종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떨어집니다. 확실한 효과를 위해서는 3차 접종을 1년 내에 마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1차 접종을 하고 2개월, 6개월 후에 2차, 3차 접종을 하셔야 되고 9세에서 14세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종을 하고 6개월 후에 2차 접종을 끝마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임신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일단 한번 접종을 했는데 임신하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분들 경우에는 어떻게 접종을 해야 하나요? HPV 백신의 경우에 임신 동안에 그 안전성이 명확히 확립되지는 않고 있으나 부정적인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에 임신을 계획 중이라면 3차 접종 완료 후에 임신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만약 1차나 2차 접종 후에 임신이 됐다면 임신 동안에 추가로 맞기보다는 출산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네, 선생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근데 요즘 국가에서도 HPV 백신을 무료로 접종해준다고 들었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네. 2016년 6월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만 12세 여아에게 무료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질병관리청에서 추가로 만 12세에서 17세 여성 청소년, 그리고 18세에서 26세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지원 백신으로는 2가와 4가가 있는데요. 2가는 서바릭스라고 해서 HPV 바이러스 16번, 18번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4가는 가다실 4가인데 2가에다가 6번, 11번을 추가로 첨가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국가, 가다실 국가가 있는데요. 국가는 가다실 4가에 5가지를 더 추가를 해서 31, 33, 45, 52, 58 추가를 해서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료는 아닙니다. 무료 접종을 한 이후에도 국가로 다시 추가로 접종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1년 간격을 두고 접종을 하시면 됩니다. 아, 국가 지원이 되는 무료 접종을 하고 나서도 최소 1년의 간격을 두고 국가를 접종하면 되는 거군요. 1년 간격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성접촉으로 감염되는 자궁경부암의 경우에 유일하게 백신을 통해서 예방 가능한 암입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백신을 접종할 경우에 예방률은 크게 증가합니다. 맞습니다. 남성 질환의 99%, 여성 자궁경부암의 98%를 예방하는 HPV 백신. 더 이상 지체 말고 접종하세요! 접종하세요!